안녕하세요 여러분, 도겸이입니다. 분석 시작해서 공지사항 하나를 남기고자 하는데요. 지금까지 매일 거시경제를 감시하면서 매크로 관련 데이터와 아마존과 같은 저평가 기업 및 옵션 현황, 원유 펀더멘탈과 채권과 유동성 데이터 등을 개인적으로 최대한 부담없는 가격대의 멤버십분들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추가로 멤버십분들 대상으로는 개별 기업에 대한 질문 또한 카페를 통해서 답변을 드려왔는데요. 사실 개인적으로 3년 동안 쉬지 않고 매일매일 일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피곤함을 느낍니다. 지금까지 저를 지지해주신 멤버십분들께 그래도 좀더 차별점을 드리고, 저 또한 앞으로 꾸준히 서포트를 함에 있어서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인상된 가격대에 멤버십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가격대는 공지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날부터는 인상된 멤버십 가격대에 서비스를 제공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공지되기 전까지 여기 계신 분들께는 변함없이 과거와 똑같은 가격대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니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CPI의 발표는 6월 13일이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6월달에 금리 인상 여부가 나뉠 것이기 때문에 CPI가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오늘날 기준으로 6월까지 금리를 한번 인상할 확률은 30%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7월달까지 금리 인상을 한번 인상할 확률은 82.5%인 상태로, 만약 이번 CPI 결과가 컨센서스에 비해서 좋지 않게 나온다면은 여기 6월달에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못할 것도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CPI가 높게 나온 상태에서 연준이 금리를 6월달에 올리지 않는다면은 시장은 그러한 연준 인상으로 더더욱 의심의 눈초리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지난달에 보여준 것처럼 CPI의 컨센서스와 똑같은 결과치를 보여주고 연준이 금리를 스킵함으로써 시장의 예상에 부합하는 결과를 보여준다면, 적어도 CPI나 FOMC에 대한 영향력은 최소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컨센서스를 체크해보겠는데요. 헤드라인 CPI는 여기 4.1%로 지난달 CPI의 결과치인 4.9% 대비해서 매우 크게 줄었다는 것을 볼수 있고요. 반면 여기 코어 CPI의 경우는 이렇게 5.2%로 지난달의 수치인 5.5% 대비해서 줄었긴 했습니다만, 헤드라인 CPI만큼 줄진 않았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헤드라인 CPI와 코어 CPI의 차이점은 오직 원유와 음식인데, 코어 CPI에서의 CPI 수치가 헤드라인 CPI만큼 빠지지 않았다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유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헤드라인 CPI가 많이 빠진 것이고, 인플레이션이 매뉴팩처링 분야에서 서비스 분야 쪽으로 옮겨감에 따라서 코어 CPI가 생각보다 강하게 버텨주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기 자료는 논팜 페이볼의 수치로, 멤버십분들께 공부할 수 있는 자료로서 제가 며칠 전에 공유드린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2023년에 들어서 제조업 쪽으로 의미하는 Goods Producing 쪽보다 확실하게 서비스 쪽이 일자리가 많이 생겨났다는 것을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연준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미국 경제가 좀 쿨다운이 되고, 이에 따라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으면서 물가가 오르지 않는 것을 원하는 것인데, inflation이 manufacturing인 여기 goods producing에서 서비스 쪽으로 옮겨감에 따라서 노동자들의 월급 또한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Atlanta Fed Wage Growth를 보시면은 2022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을 볼수 있고요. Atlanta Fed Sticky CPI Index 또한 Wage Growth와 마찬가지로 2022년 말 이후로 별 개선점이 없는 상태입니다. 연준이 지금까지 꾸준히 금리를 올려가면서 인플레이션을 막고자 하고 있지만, 헤드라인 CPI의 경우는 유가로 인해서 많이 내려갔다면, 실질적인 CPI 수치를 의미하는 Core CPI의 경우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Inflation Swap Market은 이번 5월 CPI 결과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보려고 합니다. Inflation Swap Market은 5월 달에 Headline CPI로 이렇게 4.06% 바라보고 있는데, 컨센서스인 4.1%에 부합하는 결과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CPI의 Monthly 기준입니다. 이 또한 어젯밤 멤버십 분들 상으로 주의하는 부분으로서 제가 분석을 드린 내용인데요. Inflation Swap Market은 Monthly 기준으로는 0.3%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0.3%는 컨센서스인 0.2%를 상회하는 수치이며, 의외로 많은 분들이 monthly CPI 대신에 yearly CPI를 많이 보고 있기는 하지만,
0.3%씩 매달 오른다면은 12월 달쯤에는 4.72%까지 CPI가 여전히 올라갈 수 있는 수치인 것입니다. 이것은 연준의 목표치인 2%를 훌쩍 넘기는 수치로, 물론 결과치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인플레이션 수치를 바라봤을 때 연준은 CPI를 억누르는데 유의미한 활약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헤드라인 CPI에서 유가가 다 해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만약 유가가 반등을 해준다면 헤드라인 CPI는 또 다른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앞으로의 CPI 관련된 펀더멘털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제가 꾸준히 조심스러운 비율을 일관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주가의 움직임을 떠나서 주가의 움직임에 있어서 배경이 될 수 있는 그 펀더멘털이 그렇게 개선되지 않은 채로 주가가 올라주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유튜브를 하는 만큼 주가가 오른다고 해서 그냥 단순히 저점 대비해서 20% 올랐다고 해서 대세 상승에 왔다고 분석을 할 수는 없습니다. 대세 상승장이라는 것은 과거 코로나 때처럼 QE에 따른 유동성과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저평가했던 펀더멘탈에 발맞춰서 빅테크가 오르고, 조그만 성장주부터 해서 은행도 오르고 시클리컬한 주식들도 오르고 대부분의 주식들이 모두 함께 차례차례 오를 때 대세 상승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500개 기업 중에 이렇게 단 7개의 주식이 44% 오르면서 S&P500의 주가를 2022년 12월 대비해서 10% 올리고 나머지 493개의 기업은 고작 1%밖에 오르지 못한 것을 대세 상승세로 부르기에는 뭔가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Yield Curve Inversion 데이터를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10년 국채금리와 3개월짜리 국채금리의 관계에 있어서 스프레드가 뒤바뀐 시기들이 바로 여기 1969년부터 오늘날인 2022년까지 있고요. 장단기채 금리가 뒤바뀌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는지 이렇게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잘 보셔야 하는 부분은 바로 S&P 500 to next peak과 여기 gain and loss in S&P 500 from inversion to final low라는 부분입니다. 장단기채가 뒤바뀌는 경우에는 다시 회복하는 과정에서 경기 침체가 올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가는 안 좋을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사실 그 속내를 조금 더 파헤쳐보면은 그 안에는 이렇게 상승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단기채 금리가 inverted 된 다음에 다음 피크까지 걸리는 소요 날짜는 평균 154일로 이 기간 동안의 주가가 하락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평균 13%어치 주가가 오히려 상승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토리가 달라지는 것은 장단기채 금리가 inverted 된 상태에서 이렇게 final low인 최저점을 갱신했을 때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최저점을 갱신하기까지 걸리는 소요 시간은 평균 397일이었는데요. 최저점을 갱신하고 난 뒤부터 S&P 500의 수익률은 이렇게 플러스가 아니라 평균 마이너스 27%가 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마이너스 27%라는 하락장 속에서도 중간중간 13%가 상승하는 등 베어 마켓 랠리는 얼마든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6월 8일까지 S&P 500의 수익률은 이렇게 12.8%로 평균 상승률에 부합하는 움직임을 146일을 기준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은 CPI 발표를 앞두고 거시경제 펀더멘탈 관점에서 시장을 알아보았는데요. 여전히 펀더멘탈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특별히 개선되고 있는 점은 찾아볼 수가 없어서 저는 여전히 보수적인 뷰와 함께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수적이라는 것은 제가 시장을 대상으로 쇼트를 치고 있는 것이 아닌 저평가 주식을 대상으로만 조금씩 주식을 매집해 나가되 최대한 현금을 모아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펀더멘탈이 개선된다고 봤다면은 제가 현금을 남기지 않았을 것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시장의 흘러감에 따라서 거시경제 분석은 계속 텔레그램에 제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유 펀더멘탈 분석에 이어서 시간이 많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저평가 섹터인 항공기 시장에 대한 섹터 분석 또한 멤버십 분들을 위해서 일관성 있게 앞으로 분석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또 그럼 다음에 샵 들어가겠습니다. See you later.